네, 두 번째 종목도 고민 많으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참치김밥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LNF 한번 체크해보도록 네. 할 텐데 11만 5천 원에 비중은 10% 점점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네. 11만 5천 원이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신 가격에서 매수하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8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저점이 8만 5천 원까지 깨졌지만 11만 5천 원 구간이면 그래도 24년 7월 달쯤에 왠지 다시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한참 전부터 기다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실 때 진입하셨을 가격인 것 같은데 근데 더 내려간 거죠. 더가 아니라 이건 무슨 네. 앞자리를 몇 번이나 바꾸는 겁니까? 이거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고점 대비하면요. 70% 넘게 빠진 게 바로 LNF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아까 에코프로비엠이었나요? 네. 신저가까지 간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또 2차 전지 무너지나라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V님 두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이 종목 비중 10% 들고 계신데 어떻게 보유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게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죠. 예, 의견들이 있을 건데 의견들을 뭐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엔 이겁니다. 작년에 주가가 상승했던 기대감을 이제 어느 정도 충족해주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주가라는 것이 그에 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는 기대가치만 많이 높고 기대감만 많이 높아졌었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 퍼포먼스죠. 막 결과들이 보여지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일단 이제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842억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744억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나빴는데 영업이익률도 대략 마이너스 24% 정도 나온 걸로 봤을 때 그 결국은 원가 부담이 굉장히 좀 크다 현재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제 양극재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였는데 뭐 1월부터 이제 1월부터 4월까지는 증가를 했었는데 5월부터는 다시 양극재 판매량도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때 2분기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죠. 실적이 어느 시점에 개선될 것이냐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3분기도 이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4분기로 들어서면요. 4분기에 이제 하이닉겔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대폭 증가하면서 실적이 이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본다면은 내년에 이제 부지 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규 아이템 출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종목에 대해서요 저희가 작년을 생각하면은 작년에 급등했던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가격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더 길게 넓혀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차트로 보았을 때 이 구간에서 고민하시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추가 매수 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이실 텐데요. 지금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 자체는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충분히 빠져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차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도 충분히 도달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똑같은 자금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살아있는 이제 섹터로 가는 것이 나을지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조금 더 살아있는 섹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11만 5천 원 정도면은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했을 때 약 60일 이동 평균선이죠. 그 앞에 있는 뭐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도달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추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때 가서 뭐 탈출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위쪽으로 목표가를
뭐 14만 원까지 넓혀놓고 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추가 매수보다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조금 더 살아있는 섹터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단가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은 짚어주셨지만 기회비용 차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혹시라도 지금 추가 매수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